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애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쿠션은요, 어뮤즈 듀젤리 비건 쿠션입니다. 맑음장인 어뮤즈에서 만든 두 번째 비건 쿠션이에요. 일명 물창광이라고 해서 물이 차오르는 듯한 광채 표현을 해주는 촉촉한 쿠션이에요. 항상 어뮤즈는 어뮤즈의 아이코닉함을 패키지에 잘 녹이는 것 같아요. 상아빛 투명 패키지가 돋보이는 이번 디자인은 들고 다니기도 참 예쁘고요. 마치 이 케이스처럼 내 피부도 투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항상 사용하게 되는 쿠션입니다. 색상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21호 피부인 저는 2호 순수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뮤즈 듀젤리 쿠션은요,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여러 번 덧발라서 스와치를 했는데 도 요 정도만 발색이 됩니다. 젤리 쿠션답게요. 젤리 쿠션의 특징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쿠션이에요. 젤리 쿠션 특징이 뭐 있죠? 얇게 발린다, 촉촉하게 발린다, 쿨링감 느껴진다, 두껍지 않다, 투명하다. 뭐 요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특징들을 싹 가지고 있는 쿠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커버력이 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뮤즈 듀젤리 쿠션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커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피부 결광 톤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얇게 발리다 보니까 마스크의 묻어남도 적은데요. 혹시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좀 수정 화장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냥 손으로 토도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블렌딩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수정 화장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촘촘하고 쫀쫀한 메쉬망에서 고운 입자의 파운데이션이 나오는데요. 퍼프에 골고루 파운데이션이 묻게 해줘요. 처음에 퍼프에 콩 찍어보면 너무 많이 묻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피부에 얹어보면 두껍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토너 쿠션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뮤즈 듀젤리 쿠션은요, 토너 쿠션에서 느껴지는 뻑뻑함이랑 뭔가 촉촉하다가 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오히려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촉촉하고요.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피부결 사이에 촘촘히 텍스처가 스며들면서 은은하게 물찬광 피부 표현이 되는 쿠션이에요. 정리하자면 커버력보다는 촉촉하고 깔끔하게 가볍게 피부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받아보는 유튜버, 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서 인생템이라고 꼭 추천되는 쿠션 중 하나가 바로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이에요. 제가 정샘물 원장님을 뵀을 때요, 실제로 원장님께서 이 쿠션을 너무 애정하고 이 쿠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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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던 그런 쿠션인데요. 원장님의 그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 철학이 들어간 쿠션이기 때문에 색 구성이 되게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호인 저는 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좀 더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요즘에는 페어라이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은요, 촉촉한 쿠션이고요. 촉촉한 쿠션 중에서도 커버가 은근 잘 되는 쿠션이에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옐로우 베이스가 저의 코 옆에랑 트러블로 발생한 그런 붉은 톤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트러블 흔적들은 짙기 때문에 컨실러를 추가 하면서 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지만 저는 요 정도로만 커버하는 걸 좋아해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을 사용할 때는요, 쿠션 뚜껑에 있는 살결 팔레트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손등의 모양과 비슷하게 살결 모양으로 팔레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퍼프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이곳에서 균일하게 골고루 믹싱한 다음에 피부에 얹으면 얇으면서도 밀착력 높게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크서클도 심하고요. 눈가주름도 깊은 편이어서 눈가 커버를 하고 싶어도 자칫하면 이 주름에 다 끼이게 되니까 굉장히 얇게만 커버를 해주거든요. 얇게 커버해도 꼭 끼이는 게 있는데 이 쿠션을 사용할 때는 눈가에 끼이는 게 없어서 좋았어요. 팔자주름 끼임도 거의 없고요. 제가 촬영할 이 당시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좀 얼룩덜룩하고 아프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어서 좋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은요, 촉촉하면서도 은은하게 윤광도 느끼고 커버력 있는 피부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품 패키지도 민트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이름도요, 퓨어 카밍 시카. 뭔가 나의 피부를 잘 진정시켜줄 것만 같은 바이에콘 퓨어 카밍 시카 쿠션이에요. 바이에콘 퓨어 카밍 시카 쿠션은요, 정제수 대신에 병풀 추출물을 함유한 일명 스킨케어 쿠션인데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피부 메이크업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쿠션입니다. 은근 도톰하게 발리는 세미매트한 제형인데요. 이 도톰하게 발리는 게 되게 잘 펴발려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코 옆이랑 나비존에 있는 모공들 커버 잘해주고요. 붉은기 커버도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갈색 커버는 컨실러를 사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바이에콘 퓨어 카밍 시카 쿠션을 정리하자면요. 예민성이 피부가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덜 죄책감 느끼면서 커버력은 은근 있으면서 피부가 편안한 쿠션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쿠션입니다.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쿠션. 이 쿠션은요. 피부 메이크업 지속이 오래 가야 되고요. 피부 표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요. 자칫 오늘 뭔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날에 무조건 사용하는 쿠션이에요.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는요. 이렇게 케이스가 윙크하는 귀여운 패키지이고요. 제가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13.5g이었고요. 지금은 15g으로 양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쿠션 사이즈도 커져서 기존 리필이랑 호환은 안 되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정샘물 쿠션처럼 살결 팔레트가 생겼더라고요.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도 색이 차분해서 원래는 21호를 사용했는데요. 얼마 전에 재구매를 했을 때는 20호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형은 세미매트한 제형이에요. 제 기준에서 세미매트한 제형을 참 잘 구현해내는 쿠션이 아닐까 싶어요. 피부 속은 촉촉한데 피부 겉은 보송보송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쿠션입니다. 커버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정말 깨끗한데 더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수정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피부에서 유분도 나왔을 수도 있고 먼지도 있을 수 있는데 퍼프로 두드리면 퍼프도 더러워지고 피부도 뭔가 안 좋아 것 같아서 수정 화장을 정말 안 하는데 어쨌든 일을 방송 일을 하다 보면 화장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피부 메이크업 되어 있는 상태 위에다가 쿠션 이 자빈드 서울 쿠션을 그냥 막 호다닥 두드리고 방송에 들어갔는데 방송 카메라 아시죠?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사람을 비추고요. 정말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아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였는데 피부가 공들여서 했을 때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육성으로 와 이거 진짜 이 쿠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피부 메이크업이 돼야 되고 지속력이 오래 가야 되고 수정 화장이 왠지 필요한 날일 것 같다 할 때는 무조건 제가 챙기는 쿠션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커버력도 좋고요. 수정 화장도 깔끔하게 되는 세미매트한 쿠션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쿠션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마스크의 묻어남 정도가 쿠션을 구입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나요? 저는 마스크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묻어나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스크의 묻어남 정도가 중요하다 하시면 제가 신경 써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